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 매빅 3 프로 가지고 장애물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회에 고급 옵션이 있죠. 조금 더 부드럽게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거의 차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에는 산길을 액티브 트랙으로 쫓아가는 거는 마지막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애물 회피에서 우회 또는 정지는 대상과 2m 거리에서 우회하거나 멈춥니다. 장애물 피해가는 거리는 약 1m 떨어져 갖고 이동하고요. 표준 옵션은 상승하면 우회하고 고급 옵션은 상승 없이 우회합니다. 매빅 3 프로를 구매하고 가장 좋은 점은 그냥 켜놔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 미니를 사용할 때는 켜놓으면 그냥 꺼졌잖아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야. 야, 나 머리 이게 뭐냐? 아, 머리 아예 올 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세서 머리가 계속 날립니다. 우선 여기 있는 맨, 아, 야. 우선 여기 있는 메뉴를 눌러서 호출하겠습니다. 메뉴 호출해갖고 장애물 회피 동작을 정지, 우회, 끄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끄는 건말 그대로 부딪히는 거고요. 정지는 가다가 마는 거죠. 어느 정도 있다가 정지가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바람이 진짜 세요, 지금. 이거는 거리 측정해주는 기계거든요.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몇 메다에서 멈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센서를 정지로 할게요. 정지로 하면은, 오, 바람. 지금 뒤에 내가 있어가지고 뒤로도 안 와져요. 정지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전진했을 때 얼마나 가야지 멈추는지 전진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이 정도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볼게요. 약 2.4m. 2.4m에서 정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물통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장애물이 인식이 되면은 속도가 느려지고요. 느려진 상태에서 2.5m 정도에서 또 이렇게 정지를 합니다. 그럼 우회로 바꿔볼게요. 우회. 우회로 바꾸면은 지금부터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피해갑니다. 제가 장애물이잖아요. 요 상태에서 전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피해갑니다. 무섭긴 하네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전진을 하면 옆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갑니다. 우회하는 거리는 약손한뼘 정도, 이 정도 거리에서 우회를 해요. 손한뼘 정도 거리가 어느 정도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회. 여기에서 전진을 하면은 우회를 하고 이 정도 거리는 1m입니다. 1.1m.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표준으로 해볼게요. 우회 옵션을 표준. 지금 고급이었거든요. 우회 옵션을 표준으로 하고 앞으로 한번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면은 왜 이번엔 이쪽으로 가니? 잠시만요. 표준으로 하면은 직진을 하면요.
표준으로 하면은 조금 일찌감치 거리를 많이 두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한번 직진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야, 왜 자꾸 올라가? 야, 올라가지 말고 그냥, 야야,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말고 옆으로 가면은 지금 이 정도 거리거든요. 거리는 1.1m로 거리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좀 상승하면서 가는 거랑 그 차이네요. 그러니까 우회 옵션을 표준으로 하면은 얘가 자꾸만 상승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면 상승, 뒤로 가도 상승. 그러니까 피해가는 걸 상승으로 피해가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되게 힘드네. 최대한 내려서 저한테 이렇게 오라고 하면은 오다가 장애물을 만났잖아요. 거의 2m 정도부터 얘가 상승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피해갑니다. 하지만 고급 옵션으로 해볼게요. 여기에서 고급 옵션으로 바꾸면은, 고급 옵션으로 바꾸면은 나한테 이렇게 밀었을 때 한 2m는 비슷한 것 같아요. 상승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피해갑니다. 부드럽게. 이게 고급 옵션이네요. 거리는 약 1m 정도 떨어져서 가고, 우회 옵션에서 표준 옵션은 상승하면서 피하려고 하고요. 그게 표준 옵션이고, 우회 옵션의 고급 옵션은 상승하지 않고 그 옆으로 바로 지나가는 그런 옵션이었습니다. 우회 옵션을 켜놓고 조종하다 보면은 내 의지랑 상관없이 좀 이렇게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면서 아까 전에 보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고급으로 바꿔놓으시면은 이 상승하는 게 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좁은 곳에서 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후에 숲길 액티브 트랙 영상이 이어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엄청 불안하게 불안하게 왔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매빅3 지금 떨어지면은 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위치를 바꾸면 얘가 과연 괜찮을까? 내 앞으로 오라고 하면 제 앞으로 오라고 했거든요. 얘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좀 좁은 데에서는 방향을 바꾸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말 그대로 불가능하네요. 지금 방향을 바꿨지만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바꿨지만 바꿔지진 않아요. 지금 나무에 가렸는데도 매우 자연스럽게 저를 추적합니다. 센서가 굉장히 바쁘지만 알아서 잘 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